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우산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상담위원이신 이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상담위원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러 오셨죠? 네, 오늘은 결혼한 부부가 들려주는 커플 부부 상담 경험담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커플 부부 상담이요? 네. 본인이 직접 경험을,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신 건가요? 네, 제가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좀 소개해드리고, 좀 커플 부부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상담을 받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배우자와 굉장한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였죠. 그 남자친구와 상담을 받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서 상담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이 옆에 계신 이 제리 PD님은 저의 전 남자친구이자 현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앞두게 되면은 조율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많죠. 예, 그런데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격 차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담기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아니 상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최고조가 되면서 의견이 많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커플 상담, 부부 상담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도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PD님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커플 상담이나 어떤 부부 상담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담이 어떤 다른 상담과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1인이 아닌 2인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보통 저희 연구소에 있는 상담센터나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회 상담 시간은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50분이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커플이나 부부나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1회기당 8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주 1회 만나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뭐 2주 내지 3주 이렇게 또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시간을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내용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따로따로 커플이 상담자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하는 회기도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나 회기는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그 사안을 충분히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5회기 이상은 받을 건 권유를 드리고요. 개인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 때에 상담자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조율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아까 80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개인 상담은 사실 50분인데 80분이면 상대적으로 한 30분 정도 길지만 네. 실제로 저도 받아봤는데 그 8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 길진 않더라고요. 길지 않고 때로는 뭐 부족할 때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은 갈등 상황과 성격 차이였어요. 저희는 이제 한 3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요.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사실은 남편은 이제 말이 없어지는 스타일이고 저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씩 잠수를 타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 저는 이제 그때마다 정말 속이 막 터질 듯이 너무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근데 그건 단적인 예고,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안을 바라볼 때 서로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남편은 좀 그럴 때마다 생각을 정리하고, 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결한 다음에 저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지 좀 마음 편안하고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도 갈등 상황에서 너무 서로를 지치게 하고, 또 말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서로 또 이제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결혼의 예산의 문제라든지 서로의 부모님과 가족을 챙기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뭐 등등등 정말 조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혼식만 준비할 때만 봐도 예식장은 어떻게 할 건지 밥은 어디서 뭐 할 건지 얼마나 초대할 건지 뭘 준비할 건지 신혼이 어디 갈 건지 등등등 해가지고 진짜 사소한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안들을 결정하고 준비할 때 서로 이제 뭐 이런 표현 방식들 달라지면 다를 때 서로 좀 많이 싸우게 된다고 할까요? 예. 저는 이제 뭐 한 달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뭐 남편은 뭐 3개월, 4개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길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싸움의 사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희가 원래 결혼을 아 이때 하자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결혼을 뭐 수개월 뒤로 미뤘어요. 하지 말자. 안해 그랬더니 그래 좋아 나도 안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미뤘었어요. 그랬군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진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실 그런 부분인데 어떤 성격 차이라던가 이런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도 그렇지만 서로 점검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결혼했다가 뭐 나중에 뭐 속았다라던가 그때 가서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 돌이키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때 결혼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커플 상담, 부부 상담 받을 때 상담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일단은 첫 회기에서는 서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계기들,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초기 설정에 단계로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상담 받기 전에 나 이 얘기 해야지 하고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상담 현장의 세팅에 딱 들어가면은 그 공간과 시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은 그대로 상담이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이 시작됐을 때 그냥 떠오르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자께서 그 얘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게 하신 다음에 조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자분은 그 얘기들의 맥을 짚어가시면서 생각하면서 쭉 이끌어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힘든지 그 부분을 충분히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담자께서 보시고 그거를 이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사자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들기만 하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상담자가 중재자로서 그리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면서 때로는 또 서로에게 부족한 어떤 수용 능력이나 이제 강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통찰에 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느릴까? 그리고 말을 안 할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싸울 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인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못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옳고 이 사람은 틀려.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면서 저희들에 대한 어떤 사고의 특징들 그리고 인식의 오류들을 짚어주신 다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자가 저희한테 각자 얘기했을 때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PD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남녀 간의 사이에 있는 일들은 사실 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니까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상담자 선생님이 그 중간에 계셔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 서로의 한계를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을 판단하신 다음에 어떤 그 중재하는 부분을 딱 정해주시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네,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걸 해주시니까 받아들이기가 훨씬 좀 쉬웠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마 그 관계가 더 좀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회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마다 다음에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 시간까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거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MBTI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ISTJ입니다.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MBTI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ENTP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랑은 완전히 반대의 성향으로 가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제가 이런 검사들을 좀 받아보고 드는 생각이, 인증된 그런 그 상담 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인터넷이나 간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유형이고 하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생각이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검사를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나누게 되면은 상담가 선생님이 상대방의 어떤 유형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지 않나. 그것을 해석하는데도 사실 전문적인 어떤 그 적용이나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번에 검사를 새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커플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좀 추천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커플이라면, 부부라면은 누구든지 모두가 받아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한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서로 의사소통 방식, 서로가 자라왔던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더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번쯤 방문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결혼한 뒤에 깨달으면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커플이 사실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사람의 생각으로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만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배경도 알 수 있게 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신중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부 둘만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꼭 문제가 있어서 꼭 이런 데 와서 꼭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관계를 위해서도 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잘 지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문제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커플, 모든 부부들이 그냥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는 것이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담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연구소의 상담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상담 신청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께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려서 상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상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상담은 몇 분 동안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상담자는 누구와 연결이 되는지,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상담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날짜, 시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신청자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이 내담자분은 어떤 상담자 연결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분께서 오케이를 하시면은 상담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상담자께서 방문을 하시면은 상담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상담위원이신 이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이 커플 상담,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